thank you 네, 저는, 어, 정법 강의를 들은 지가 한 4년여 됐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일반 도교에서는, 어, 수행 방법으로서, 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성명 쌍수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전공을 한 30%, 어, 행공을 한 70%로 보통 권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단전 호흡 같은 행공을, 어, 지도해 주신다고, 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저희 회원분들이 어떤 준비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어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건강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행공은 건강법입니다. 어 우리가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고 정신이 있다. 정신을 우리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영혼이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잘 다스리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영혼도 잘 결합을 해갖고 이 육신을 바르게 쓸수 있고, 이것이 잘 합치가 될때 자연과 음보다 어, 주파수를 놓을 수도 있고, 자연에 어, 우리가 쓸 수가 있는 요런 게 되는 거죠. 영혼이 썩어도 안 되고, 육신이 썩어도 안 되고, 이러면 자연하고 우리는 하나가 안 됩니다. 아, 어, 우리가 자연은...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내 영혼과 육신은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이거부터 우리가 잘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에도, 어, 운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응?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을 지키는데 육신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 수련법은 같이 하는 겁니다. Um,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70%를 이 육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하는 속에서 30%는 우리가 어, 수련도 하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어, 또이 40%는 음식을 바르게 잘 먹어야 된다. <laughs> 이 세포 하나하나가 모든 물질을 좀다 흡수해서 분해를 해갖고 세포가 운용되기 때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 섭취를 해야지 건강한데 제일 일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어 이게 다스리는 수행법 기운이 잘 순환이 돼야 된다 기이 자연의 기가 잘 순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순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 우리가 수련을 하는 것이 어 단전호흡도 하고 어, 어 우리가 그 명상도 하고 어그는어 어, 우리가 체조도 하고 어 보통 체조들은 기무 같은 것을 많이 하죠 어, 어 요런 것들을 어그는 우리가 모든 이 기운을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어 요런 걸어 수행자들이 수련을 하는 겁니다 어, 어 요런 것이고. 그러면 수련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이는 모든 도파들이 이게 제일 낫다, 이게 제일 낫다, 이게 제일 낫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제일 낫다라고 자꾸 내놓은 것 중에서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요런 걸 전부 다 주소다가 복합시켜 놓으면 좋은 점만 빼놓으면 제일 좋고 나쁜 점만 빼놓으면 제일 나쁜 거예요. 어, 세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나온 게단한 개도 없다. 이걸 어떻게 재밌게 잘 만들어 갈 것이냐는 지금부터 인정하는 겁니다. 이는 저마다 소질을 갖고 무엇을 만지는데 몇백 년, 몇천 년, 몇십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저마다 키우는 거는 잘못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융합을 시켜 가지고 좋은, 우리 인류가 같이 쓸 거를 만들어내느냐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식인들, 홍익 인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요걸 연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어떤 개파에만 머물러 있었지, 융합을 시켜서 연구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없다. 요는 거죠. 이제 홍익 인간 연구소가 시작이 될 것이고, 인류의 모든 것을 융합시키는, 이런 연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련법도 다시 나올 것이고, 어, 너구 개파의 수련법이 아니고, 이걸 전부 다 융합을 해서 수련이 나옵니다. 어, 요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상체질을 알아야 됩니 체질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된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사상 체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요걸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팔 체질을 분석을 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상 체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체질에 맞게끔 어, 음식을 바르게 먹는 것부터 어, 음식을 바르게 섭취하는 것, 어, 요거부터.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은 기본 지식은 다 갖춰서니까. 내 영혼에 먹는 양식. 요게 있습니다. 내 영혼에 먹는 양식은 지식인데 일반적인 지식은 우리가 다 갖추었으니까 영혼이 다 컸습니다. 컸는데 진리가 없다 이 말이죠. 진리의 질량 있는 지식을 우리는 못 갖췄다. 그래서 지금 어딘가 뭔가 더 찾으려고 헤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이는 수, 에너지라고 하는. 요거를 지금 우리가 먹을 때가 됐는데, 이런 거를 전부 다 흡수를 못 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정리가 안 되고, 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내공이 안 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니까 이 지구라든지, 이 물질에서는 물질이 어느 질량이 모이면 그때부터 중력이 생깁니다. 우리 영혼에는 지식이 어느 정도에 탁 차면 이것이 형성은 다 되는데, 행성으로 형성은 되는데, 여기서 내공이 안 생기는 거죠. 내공이 생겨야 인자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공이 생겨야 우주하고도 주파수가 연결될 수 있고, 어, 자연하고도 흐름을 같이 할수 있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성장은 했는데, 선천시대에 요것이 안에 내공이 밀도가 약해가지고 내공이 안찼다. 그래서 지금 어, 진리로 공부를 하는 게 정법 공부를 지금 시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진리로 바른 우리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걸 흡수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 내공이 생긴다. 네 영혼에 밀도가 생긴다 이 말이죠. 이러면 내공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내공의 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에너지를 불러들인다. 음, 지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어, 운용할 수 있듯이, 인간은 내공이 생겨야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음, 이 내공이 모지라면 안 된다. 이건 첫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기본 지식은 다 갖췄으니까, 특수 지식을 갖춰야 되는, 이것이, 어, 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법이에요. 어, 정법을 우리가 100일만 딱 갖춰도, 생각의 확장성이 달라지고, 분별력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 특수한 지식을 우리가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는 진량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확장성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의 확장이 달라지는 거죠. 어. 이게 진리의, 어, 힘입니다. 에너지죠. 어. 그래서, 요런 것들 우리가 말로 가지고 이해시키는 이 능력을 받아들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진량이 내 영혼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은 어떠한 거냐 조금 이비례수로 알아야만 이걸 이해할 건데,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그다음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어떻게 탄생한 거냐? 비물질 에너지 영혼 인간으로서의 영혼이 탄생시키는 게 지식입니다. 영혼이 생산하는 게 지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생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이 생산하는 것이다.